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물미역을 삶지 않고 이 생으로 그냥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미역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삶지 않고요. 이 생으로 드시거든요. 이게 약간 비릿하면서도 맛이 좋아요. 근데 이걸 그냥 드시면요. 똑똑 끊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쭉 피놓고 파는 거죠. 그게 되게 싱싱해요. 근데 마트에서 둘둘둘 뭉쳐놓고 파는 거죠. 이거는 언제 포장했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싱싱한 물미역은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물로 씻어도 잘 수그러들지 않고요. 이렇게 바닥바닥한 힘이 있거든요. 생으로 드시는 거는 가급적이면 싱싱한 미역이 좋습니다. 근데 마트에서 사시거나 좀 힘이 없어 보이는 미역은요, 바로 데쳐서 쓰시는 게 좋아요. 뿌리는 자르겠습니다. 이것도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 물미역을요,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씻으시면 되고요. 이게 물미역이 이걸로요, 미역국을 끓이셔도 되고요. 남으면은 말려두시면 또 마른 미역도 됩니다. 이 물미역이 이 자체가 짜거든요. 데쳐서 드시면 그 소금기가 쫙 다 빠지는데요. 그냥 드실 때는 소금기가 다 안 빠집니다. 약간 비린 이런 맛으로 먹거든요. 생으로 있죠. 이렇게 찍어 드시면 씹히는 식감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초고추장으로 이렇게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찍어서요 드시면 되게 아삭아삭합니다. 소리가 들리시죠? 생으로 이렇게 찍어 드시든지요. 아니면은 양념을 해야 되거든요. 멸치 육젓으로 이렇게 부치시는 게 좀 옛날에 그런 맛이 나거든요. 미역도 짜고 이 육젓도 짭니다. 좀 조심해서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매실청인데요. 올리고당 뭐 물엿 대신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두 스푼 넣고요. 참기름을 좀 넣겠습니다. 자, 한 반 스푼이나 넣고요. 깨소금입니다. 깨를 이렇게 좀 빻아서 넣는 게 좀 좋아요. 깨소금 이렇게 두 스푼 넣고요. 자, 대파 다진 거 조금 넣고요. 저는 청양고추 한 두 개 썰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멸치젓갈은 좀 조금 넣었거든요. 이게 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무치시면서 간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썰어서 양념에 넣어줍니다. 200g 정도 썰어 넣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한 200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짭짤한 밥반찬입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마늘을 안 넣은 것 같아요. 마늘을 반 스푼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요. 다 무친 다음에 이렇게요. 젓갈을 마저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생물미역 젓갈 무침입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